여기서 넣어줘. 오! 과연 실런초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안 해? 어? 언제 하려고? 아니 뭐 시작 안 해? 뭐 하나 뭐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 아 하나 둘 셋! 싱크 잡아야지. 시작! 안 할 것 같아서. 뭐야? 너 한번 당하라고. 야, 나 눈치 빠른 여자야. 응? 그런 거 걸릴 줄 알아? 응? 야, 왜 긴장하게 안 할 것 같잖아. 눈치 게임이야 지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왜? 너무 좋아? 네가 안 할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나양이네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제가 진짜 사실은 그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되게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베트남 쌀국수이긴 하나 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만든 거는 프로덕트가 재팬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맛이 날까? 크, 이게 파가 아니고 파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는 사실은 또 대표적인 게 그 신란초의 맛인데 그 맛을 어떻게 이게 우려냈나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지금 미스터 누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봤더니 이거는 버나비 캐나다. 저희 동네예요. 자, 캐나다. 우리 캐나다 사람들도 누들을 먹네요. 얘네 그게 있었나 봐요. 자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맛인가? 지금 플레이버는 스파이시 치킨. 매운 치킨 맛. 또 이것도 플레이버는 지금 치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맛인지 한번 저희가 먹어 보겠습니다. 미스터 누들은 뜯어 보니까는 꼴랑 스프 하나에 면도 면에서 자기가 마음 상하는구나. 통에서 사이즈에서 면도 느타 마른 느낌이네. 요만큼 딱 넣어주네요. 요만큼 가격이 근데 어쨌든 뭐 싸니까 아주 싸진 것 같아요. 한 1.5였나? 한 그쯤? 그죠. 근데 사 먹을 만하지. 자, 와 포는 쌀국수예요. 일단 건더기 스프. 아 합격이네. 짜잔. 그다음 요거는 뭐 고기 말린 것도 있고, 그다음 여기 신란초하고 파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다음 스프가 세 개나 있네. 네, 얘는 저는 근데 별로 개인적으로 눕고 기름. 싶진 않은데 오일이에요. 오일인데 약간 이렇게 굳어 있는 오일인데. 그 육수 맛을. 야 육수 일단, 맛을 내나? 근데 난 일단 이거 늦춰. 넣을까요? 일단은 오리지널을 맛봐야 되니까. 그래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베트남 냄새. 이 스프에 그 베트남 냄새가. 벌써 베트남 냄새가? 근데 이 반짝거리는 이 하얀색이 정말 근데 내 느낌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먹을 때는 미원 많이 넣는다고. 이거 미원인 것 같아. 미원 그러니까 들어가는구나. 이게 카메라에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가루에 그 영롱이 있는. 예, 이거 미원 맞는 것 같아. 예, 미원이 들어가네요. 역시 미원이 들어가줘야 감칠맛. 엄마의 손맛. 자, 맛소금도 미원이죠. 맛소금. 맛소금 쓰시는데 계란 삶은 계란 찍어 드실 때 맛소금 찍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예. 또 한 시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되거든. 3분에 그리고 3분. 마이크로웨이브 둘 다 넣어도 되는 그릇인 거. 근데 찝찝하죠.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쓰실 거면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면 라면 자체가 건강하진 않지만 그 사기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넣으시면 옮겨 담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뒤적뒤적은 해줘야 되니까. 국률이잖아요. 국률. 안 익었어요? 이거 익었어.
아, 역시 쌀국수. 쌀국수가 원래 더 늦게 익는데 얘 익었다. 잘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냄새는 아까 그 노란색 기름이 둥둥 뜨네요. 참기름이야, 뭐야? 근데 아니지. 고기 기름이지, 고기 기름.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이느라고 오리지널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느끼한 거는 약간 그 국물 맛은 아무래도 고기 육수가 들어가야지 또 맛이 달라지니까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완전 제대로 쌀국수집 간 한국 쌀국수집이 아니라 여기 밴쿠버의 그 쌀국수집은 그 한국 쌀국수집하고 조금 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더 국물이 더 진하거든요. 근데 먹어봐, 자기야. 먹었어? 네, 먹었어.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와, 근데 뜨거워가지고 일단은 소심하게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맛있어. 와, 나는 근데 이 노란색 국물 없으면 난 더 좋겠어. 빨리 먹어봐. 면도 되게 쌀국수 쫄깃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는 밥 좀 말아 먹겠다. 진짜 국물이. 그 정도로. 여기 고기도 진짜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육포처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 느낌 살짝 있네. 근데 난 신란초 냄새가 반갑지는 않아. 나쁘진 않아 이제.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자기 힘들어했잖아. 자기야, 그거 봐, 그만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휘저으셨네. 마음 힘들어지려고 그러네. 없잖아. 맛만 본다고 또. 뜨거운데도. 너무 뜨거워. 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맛있다. 그런 일념으로 무슨 일을 하면 뭐라도 해야겠다 자기. 그 뜨거운 거를. 면 없어. 면발이 쌀면이 생각보다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고 이게 3분만 뜨거운 물 붓고 3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기 국물 맛이 확 느껴지는데. 우리 포 여기 레스토랑 갔을 때 그 음식점 갔을 때 그 향이잖아. 자, 미스터 누들도 좀 됐는데 한번 이것도 살짝 맛을 한번 같이 볼까요? 와, 너무 맛있다. 자, 먼저 역시 국물 맛. 치킨 플레이버인데 한국은 근데 치킨 플레이버를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 한국은 소고기 플레이버를 많이 쓰세요? 감칠이 다시다. 맛나. 얘는 되게 말드하고 약간 스냅면 그 스프랑 약간은 그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 자기야, 그리고 이게 면이 부니까 적지 않네. 가득이네. 이 한 통에. 근데 면이 빨리 부네. 한번 국물 먼저 살짝 먹어봐. 오, 이게 스파이시 치킨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스파이시라고 해서 한국처럼 매워 막 이 정도 아니에요. 불나지 않아요. 약간 매콤한 거. 살짝 근데 매콤한 정도 느낌. 이것도 맛있어. 국물 맛있어. 깔끔해. 뭔가 느끼하지 않은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약간 맛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 너무 가득 찬 앞에 가득 찬 걸 먹었더니. 그건 우리가 김치를 같이. 나 너무 맛있어. 아, 오늘 되게 뜨겁네. 냄새가 꼬셔. 와, 오늘 산 거는 두 개다. 와, 이건 색깔이 달라. 순위를 정해주면 안 되는 매너야, 이건. 캐나다 잘 만드네.
나도 좀. 근데 콩도 들어있어요. 자, 여기. 콩. 완두콩 하나. 완두. 완두콩 하나 이렇게. 맵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매운맛. 조금 그러니까 김치를 먹을 줄 아는 아이들은. 아 이거 치트키를 쓰려고 갖고 왔는데 안 써도 될 것 같아. 오늘은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공원에 가서 먹어도 응급소생소 우리 안 해도 돼. 이건 공원에서 먹어도 괜찮고 한국 라면은 사실 공원에서 먹으면 냄새가 퍼지는데 얘는 냄새가 일단 강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크게 위협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난.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건 좀 사놔도 되겠는데. 약간 뒤끝 맛에 간장 맛이 조금 있어. 소이 맛이. 와 국물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입술 주변이 살짝 얼얼하긴 하다. 그 매운맛이 있네. 이게 고추의 매운맛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고춧가루 그런 우리 김치 그 매운맛이 아니고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 밥 말아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다. 밥 가져와?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색깔이 컬러가 되게 틀린데 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얘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실란초를 드실 줄 아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향에 특별한 향에 민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원래 리얼한 실란초 그 향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있어요 이게. 그 향이 있어서 그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고 얘는 없어. 그냥 아무나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맑은 국물에 뭔가 가득 찬 맛. 얘도 뭐 만만치 않은데 마일드하고 근데 오, 스파이시가 뭔지 알았어. 안 맵다 그랬는데 애들이 먹었어. 좀 매워할 것 같아. 입술에 그 매운맛이 좀 남네. 앞끝이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뒤끝이 있어. 그렇다고 되게 맵고 그러진 않아. 그냥 아 스파이시 아 스파이시 스파이시도 이런 맛으로 저거 냈구나 그냥. 이 정도 스파이시 처음에 먹었을 때 레벨 1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맛은 레벨 한 5 중에 작은 이거 이게 기름 있는 게 좋아? 난 기름 때문에 지금 이게 맛이 더 가득 차는 것 같은데? 아, 난 지금 기름이 약간 아쉬운 거야. 왜냐면 입에도 입술에도 지금 기름 그게 뜨거든요. 기름의 그 느낌. 입술에 걸리는 느낌. 결혼했을 때 엄마가 어 우리 아들 고기 안 좋아한다, 두부 좋아한다 이러더니 그냥 고기 기름만 넣어도 우리 신랑 이렇게 고기 좋아하는. 아, 난 고기 근데 별로. 고기 좋아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실란초 먹었어 지금. 그냥 실란초 싫어하시면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실란초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실란초가 강하지 않아서 괜찮아. 씹어봐. 아, 씹었어? 씹었어? 깜짝 놀랐어 지금. 아, 화장품 나왔어? 요 실란초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 막 너무 와 너무 맛있다. 너는 좀 사놀만하다. 이건 가끔 생각나겠다. 어 난 미스터 씹었어. 깜짝 놀랐지. 어 나 씹었어. 실란초 싫어하시는 분은 이게 이제 비누 냄새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향을 실은 좋아하는 사람은 그 향이 좋아서 또 드시는 건데. 캐나다가 먹을 수 있게 만들었네. 뭔가 실망적이지는 않아.
아우 아니야. 근데 아니 가격도인데 생각보다 되게 쌌어 내 기억에. 1분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스터 누들이? 난 그냥 1.5였던. 이따가 사진 찍고 나왔으니까. 얘가 노네임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와. 아 로컬이라 이 로컬 라면이라는 게 또 또 맛이 또. 너무 맛있다. 둘 다 되게 맛있어요. 한국사람 입맛에 나쁘지 않아. 비가 오고 아니면 비가 오지 않고 약간 꾸리꾸리하고 그런데 근데 식당까지 가기는 요즘 또 코로나라서 그러니까 또 가기도 조금 그렇고 근데 또 그냥 안 먹자니 조금 먹고 싶고 이럴 때는 요거 마트 가셔가지고 금마트 가면 이거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요거 그냥 몇 개 사주시면 근데 그런 날씨 약간 꾸리꾸리한 날씨에 뜨겁게 물 끓여가지고 생각날 때 드셔보시면 가격도 착하고 어라운드 한 뭐 한 돈으로 1,500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간편하고 와 이거 진짜 강추! 면도 또 쌀국수라서 약간 들 죄책감이 튀김면이 아니니까 기름이... 그치? 튀김... 입술이 둥둥 뜨지? 어, 입술에 감싸는 느낌이 좋지는 않다. 썩 좋지는 않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그 아까 그 팁에 그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빼서 드셔도 되고, 뭐 또 깔끔하게 드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그 베트남 쌀국수와 그 미스터 누들. 네.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순위를 정해주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둘 다 너무 컬러가. 왜냐면 파란색, 뭐 분홍색 이게 좋아하는 호감도잖아요. 그래서 순위는 정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저는 쌀국수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제법인데? 이럴 맛이야. 난 이것도 너무 좋은데 난 하나만 먹으라면 난 이거 먹을 것 같아.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이 날 것 같아. 참고로 저희 신랑이 신란초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신란초 잘 못 먹는데 싫어하는 분도 또 근데 맛있다 하네요. 가끔 이렇게 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후드부로 팡 때리는 그 신란초의 맛이 있는데 그거를 그럼 뺏어 드셔도 되잖아. 그건 언제 넣을라? 아니 이게 스프 할 때 걔를 안 넣고. 아 건더기 스프를 아예 안 넣어? 그러기엔 또 고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 그러기에는 차라리 씹고 그걸 말겠다 한 번씩 씹는 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맛있는 라면 제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